사고 뭉친 너밖에 더 있어? 네. 욕심을 하루 흘렀다. 경찰서가 깜빡나게 생겼네. 일찍 시집 갔네. 네. 은숙 씨. 네. 결혼은 일찍 해서 살고는 있다 하나. 네. 왜 사는지를 모르겠네 보니까. 신랑이 있어도 내 건지. 네. 자식은 분명히 나 자식들이 맞는데 네. 엄마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이 나이 때까지 살면서 본인의 예감, 직감, 고집으로만 살라 하니 남편도 고집이 만만치 않다. 네. 그러니 서로 자충형 무백호라 네. 서로 안 지고 살라 하니까 너희 집에 되는 게 있겠어? 오늘날에 너를 보니 제자라 불러볼까 상자라 불러볼까 신이 오는 줄 알겠느냐 가는 줄 알겠느냐 네. 네 예감으로 다 주고 네 직감으로 네 하고 싶은 거 네. 솔직히 안 한 거 뭐 있어? 신랑을 이겨먹어서라도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건 해야 되고 네. 아니야? 네 맞아요 직장을 나가든 어딜 나가서라도 네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라도 너는 한다 네. 하게끔 만들고 그 니한테 동자가 있는지 귀신이 있는지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고 살았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네 원하는 대로 그래도 애들 키우라고 돈 때문에 고민하면 돈 줬고 네 먹고 쓰고 남을 정도는 안 줘도 급한 일들은 메꾸고 살아라고 없다가도 생기고 없다가도 생기고 다 줬다 근데 2, 3년 전부터는 2년 전 너, 네가 37, 8, 9수 오래 들면서 다 막아버렸다 네. 대도 않은 거에 관제 12수에 네. 문서 문건으로 다툼이 나라 했고 네. 경찰서가 깜빡나게 생겼네 놀래기는 그렇게 지금 대도 안 한 일에 별 문제 아닌 게 자꾸 일이 크게 된다고 작은 일인데도 네. 그냥 무마할 수 있는 것도 큰 일이 돼버리고 네. 네 편이 없다는 얘기야 네. 옛날 같으면 이 문제가 될 만해도 기운이 네 편이니까 운이라 하지 운이 따르다 보니 이게 어떻게 또 무마가 되고 무마가 돼서 잘 넘어가고 네. 위험한 일이 생겨도 네. 네가 잘 무마를 시키고 지혜롭게 해결을 했다 하면 이제는 그런 분이 지금 다 막혀버렸어 뭔가 소송 걸렸어? 관제 12수에 걸렸어? 네, 제가 고소한 것도 있고요. 상대방이 이번에 고소하고 제가 먼저 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난리야 보니까 네. 그래 그게 돈 때문이겠지? 네 처음에 돈 때문이었다고 네. 니도 욕심 안 부렸다 말 못한다 네. 네. 욕심을 하루 불렀다 어떤 돈인지는 모르겠으나 니도 그 돈으로 어떻게 해보려 요량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랬지 그전에는 2년 전까지는 니가 돈 놀이를 하든 뭐 빌려줬든 뭐 어떻게 해도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위험 수위까지 가도 니가 제일 이렇게 해결하고 네. 니가 이길 편이었지만 네. 니가 2년 전부터 이 문이 다 막혔어 신호를 치면 우리가 운세로 치면 흔히 말하면 대운이 들어온 거지만 네. 운이 안 보이지 안 보이니까 네. 돈으로 땜할 만큼 안 좋은 수도 같이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너는 뭐 신랑도 그냥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다니니까 네. 그런가 보다 아이들도 크게 니한테 애 안 먹이니까 네. 그렇잖아 네. 너 집 꼴통은 니밖에 더 있어? 사고 뭉친 너밖에 더 있어? 네. 돈으로 사고 쳐도 니가 치고 네. 큰 돈을 뭐 만져도 니가 만지고 네. 남들은 이 나머지 식구는 석씨는 네. 싫어해 그런 거 이제 네가 뭘 하는지 별 관심도 안 갖고 싶고 아니야? 맞아요 신랑도 네가 뭘 하는지 네가 얘기해도 안 들은 척 만척이고 네가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네가 해결하면 되지 쉽게 말을 하면 네네. 기운이 이만큼 벌어져 버린 거야 네네. 그래서 너는 서운하고 또 이게 어떻게 풀리겠나 그게 궁금하지 네. 이 나쁜 X야 그래서 네. 연숙 씨한테는 네. 돈 벌어준 할아버지가 계시고 그런 대신이 계신다. 그게 읍양신이다. 네. 너희 쉽게 말하면 이시 가정에 옛날에 무당 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네. 17상당에 불 켜놓고 자그맣게 신당 모시고도 빌든 집이다. 아, 네. 그래서 이 조상의 신가물에 네. 네.
신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게 이 시집 원뿌리다. 그걸 들고 석시집에 시집을 갔어. 네가 태어날 때도 그런 할머니처럼 살아라 했는데 네. 네 고집에 네. 네가 옛날에는 꿈에 선봉 받고 꿈 안 꿨어? 꿈 자주 꿨어. 그래. 네. 꿈에 선봉을 받아도 네가 닦은 공로가 없으니 네. 그게 뭔지 모르는 거고 네. 기분 좋으면 좋은 같다. 나쁘면 그냥 조심해야지. 네. 그걸 땡. 맞잖아. 그렇게만 네.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생기고 네. 직감. 아, 이 사람 어떻겠다. 저 사람 어떻겠다. 니한테 줬단 말이야. 네. 그래서 니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네. 직감이 니가 맞으니까 니 점을 니가 치고 살았던 거야. 자,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 사주팔자가 저희들처럼 신감을 아주 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업양신이 재물을 많이 벌어주는 신이 계시다 보니까 돈으로 이제 도움도 좀 많이 받고 운세가 많이 따랐는데 이게 작년부터는 다 막혀버린 거예요. 운세가 꽉 막히다 보니까 대도 안 한 관제소송이나 뭐 시비수에 휘말리게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다 보니까 이 사례자가 이제부터 물으러 다니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게 귀신의 장난인지. 근데 이제 석시집에 시집을 와서 네. 석시 대주를 보면 대주 사주팔자 부모한테 받을 복이 없다. 니도 네. 받을 복이 없으니 스스로 자수성가하라는 거다. 둘 다. 근데 신랑은 선비 같은 사람이야. 표현을 네. 잘 안 해. 네. 뭐냐 말이 하고 싶어도 그냥 꽁 참고 삐지고 말을 안 하니까 님 속이 터지고 네 맞아요. 너는 확 이렇게 하니까 네, 네, 네. 뭐 어떤 말이든 없는 말이든 네, 네, 네. 니는 좀 풀어야 살고 네, 네. 이 사람은 니가 100마디를 해도 네. 아니 네, 네, 끝이야. 네, 맞아요. 됐다. 그게 싸움이 안 되는 거야. 니만 속이 불이 타는 거야. 네. 근데 뭔지 모르게 우리 석씨 이제 자손을 이만큼 놓고 살다 보니 네. 돈은 벌어야 되겠고 네. 돈은 벌긴 버는데 자꾸 샌다. 천만 원 벌면 2천 나갈 일이 생기고 네. 2천 벌면 더블로 나갈 일이 생기고 네. 맞잖아. 가만히 있다가도 툭툭 나가니까 왜 이렇지? 니는 티끌 모아 태산 만들어서 애써가지고 세금 빠지게 만들어도 그 돈이 네가 필요한데 쓰지를 못한다. 네. 그전에는 그래서 돈으로 자꾸 말썽을 줬다. 애를 먹이고 네. 대신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특별히 잘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애 안 먹이고 학교 잘 다니고 네. 큰 말썽 없이 지금까지는 잘 있어. 네. 네. 그치? 네. 단지 내가 그랬지 본인한테만 변동이 계속 들고 네 마음이 꼭 관제에 걸려서도 그런 것도 있지만 소송이 서로 뭐 고소하고 고소 뭐 당하고 이런 게 있겠지만 그 전부터도 네. 네 마음만 불이 튀는 거야. 항상 시간이 아깝고 네. 하루하루가 아깝고 네. 맞잖아. 네. 그냥 보내며 이 아까운 시간을 왜 그냥 보낼까. 네 마음에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네, 네, 항상 네. 이걸 갖고 살았던 거야. 그게 신이고 네. 조상이고 영적인 기운이야. 네. 아무리 네가 돈이 많아도 허하고 네. 신랑이 있고 자식이 있어도 외롭고 네. 고달프고 맞아요. 나는 뭐지? 맞잖아. 네. 나는 누구지?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사는 거야. 비가 오면 눈물 나고 네. 노을 지면 짤하고 가슴이 시리고 네. 해 뜰 때 보면 기분이 좋으네. 몸은 천근만근이고 이게 다시 발동이 시작이 된 거야. 네. 그렇게 2, 3년도 발동을 줬는데 꼭 이렇게 관제의 시비수에 송사까지 말려야 찾으러 다니나. 저는 혼자 해결하려고 했으나 그분들이 남편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당연하지. 그래서 제 증거를 딱 보여주니까 이것들 안 되겠네 끝까지 한번 가볼까. 그래. 이렇게 남편이 가더라고요. 당연하지. 네. 말을 안 할 뿐이지만 네 편인데 네. 내 마누라밖에 모르고 내 자식밖에 모르는데 너 신랑은 네. 네가 워낙 내가 그랬지 너 신랑 그런 거 싫어해. 네. 네가 화난 자체를 네. 싫어해. 네. 바른 길이 아니고 네. 조금만 그렇게 네. 하면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인데 이미 사고는 쳤고 네. 그리고 개고기를 누가 이래 드셨니? 개고기 신랑이 가끔 가다가 먹고 네. 그걸 부정 탄다 하지? 아, 부정이 너무 많이 끼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너가 한 번씩 네.
아까 그랬지, 돈도 기복이 생기고 재물도 기복이 있게끔 훅 네. 들어왔다 훅 나가고 하는 와중에 그 시아버지도 내가 보니까 좀 일찍 가신 것 같아. 네. 어, 가시면서 우리 대주가 그럴 일이 지금 생긴다. 왜 이렇게 다 남자들이 단명이야. 석시집이 시댁 쪽이 네. 그래서 신랑도 그 나이야. 네. 어. 이런 운세가 오니까 지금 올해는 바짝 너한테 작년 9월부터 네. 올해까지 지금 엄청 니를 쪼우는 거야. 네, 너무 힘들어요. 한 1년 가까이를 네. 니를 개숨을 못 쉬게끔 막 네. 쪼우는 거야. 네. 니가 딱히 관절 때문에 힘든 건 아니야. 네. 해결하면 되지 그거는. 네. 맞잖아. 근데 뭔지 모르게 뭔지 꽉 누른다고 계속. 그러니까 몸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네. 딱히 어디가 아픈 건 아닌데 네. 아픈 것 같고 네. 생각도 자꾸 어리하고 맞아요. 뭘 하면 넋 나간다 하지 우리가 사람이 네. 넋 빠져 나가는 것처럼 뭔가 내가 지금 뭔가 붕 떠 있다고 기운이 네. 네. 이걸 잡으니 깔아앉히라고 그게 성주가 떴다고 우리 얘기하는 거거든 네. 물론 집을 이사하고 재개발되고 하니까 성주 뜨는 것도 있지만 너희 아저씨 운세나 네 운내 네. 그리고 석시 가정이나 주력을 네. 이렇게 보면 그 나이대가 지금 찬 거야 그럼 이때를 놓치게 되면 시아버지처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신랑 아까 그랬지 계곡이 부정이 이미 네. 타고 들어왔고 네. 위에 조상향은 네가 잘 몰라도 네. 현실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이걸 빨리 막고 피해가라 네. 그런 얘기다 그런 의미에서 주는 거야 그래서 네. 이렇게 영산에 걸려있는 목을 메고 간지 약을 먹고 가셨는지 이 영가 잘 풀어서 천도하면서 너그집 기운도 좀 풀어 그렇지 않고는 저희 엄마가 재작년에 그 먹음에서 자살하셨는데요. 그거랑 연결되지 다. 그래서 여기 상문에 주당의 사자가 계속 오니까 네. 너 집은 지키자고 네, 네 몸주신이라 니를 지키던 이때까지 소호신이 있거든. 네. 그러면서 석시가 정해서는 왜 그런 기운 들어오니까 맞고 가자. 네. 그 기운에 대주도 자기 아버지처럼 걸려있는 나이고 이 운이 지금 다 맞아 떨어지니까 네. 여기서 병고가 탁 난단 말이야 네, 네. 이걸 맞고 가자 네. 라고 지금 자꾸 니한테 표시를 이래 주는 거야 아내도 했는 것처럼 물론 친정엄마 진옥이에서 풀어드려야 되는 건 당연지사지만 네. 일단 너희 집에 이렇게 너무 차고 들어온다 네가 건강하고 네. 안정이 돼야 어머니를 풀어주든가 뭘 할 거 아니야 네. 우선적으로 맞아요. 네가 정신이 없는데 어머니는 어쨌든 이 시집 뿌리지 석시집하고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어쨌든 네가 건강하고 정신이 바로 서야 네. 판단력이 바로 서고 신랑하고 의논공론이 맞아떨어지고 뭔가 이렇게 합의가 이렇게 막 가야 돈도 되고 뭔가 움직여서 엄마도 풀어주고 네. 뭐도 안 좋은 게 있으면 애들도 풀어주고 막 하나씩 네. 다 풀고 살지 이래가 너 신랑이 안 그래도 네 말 못 믿고 사는데 맞잖아 니는 아까 그랬지 니는 사고 뭉치 네. 라고 생각하고 탁 잘라버리는데 지금 이런 상황까지 생겼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됐어? 아 네 이해는 다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니가 판단하고 니가 결정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성주에서는 지금 틀어졌고 부정이 많이 타면서 2, 3년 사이에 여기도 상문이 났어요. 그래서 모친이 돌아가시면서 너무 안 좋게 가신 이 주당이 이 본인한테 들어오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이나 모든 게 붕 떠 있고 뭘 했는지도 까먹고 안 해도 누군가가 우기다 보니까 내가 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오해 살 일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가문이나 조상의 가문 살들을 걷어주고 나면 괜찮아지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니요. 궁금한 거를 다 먼저 얘기를 하셔가지고 따로 궁금한 건 없고 궁금한 거 물어보려도 선생님이 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딱히 예 들은 건 다 들은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좋아요. 네, 속도 좀 시원한 것 같고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